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제철인 아옥 효능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많이 보이죠. 이 아옥이라는 이름은 입이 부드럽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부드럽다는 뜻을 지닌 불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옥은 아옥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로 키 높이가 60에서 90cm이고요. 6월에서 7월에 걸쳐 연한 분홍색 꽃이 피며 9월에서 10월에 연한 갈색의 씨앗이 익습니다. 지금 씨앗이 보여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아직 꽃봉오리가 보이고 있네요. 한 3, 4일만 있으면 11월인데요. 이 아욱은 한국과 유럽,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고려시대 이전부터 재배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아욱을 콩잎, 부추, 연부추, 파와 함께 오채로 꼽을 정도로 주목받는 식재료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을 아욱국은 살이 문 닫고 먹는 날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이 동규자차라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살 빼는 약이라고 먹었던 차가 있었는데요. 그 동규자차가 아욱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동규자차는 변비와 비만 치료에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씨앗이 좋은 약이죠. 최근에는 국내 연구팀이 아욱씨에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욱씨에서 추출한 미리스트 올레산 화합물에서 바람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고 진피 모유 두 세포를 생성해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욱씨가 훌륭한 탈모 치료제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코스메틱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동의보감의 아욱은 성질이 차고 맛은 달고 독이 없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부위는 젖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본초 광목의 아욱은 오체의 으뜸으로 재배하여 상시 먹었으며 오장의 막힌 기운을 통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욱 효능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 건강입니다. 아욱에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특히 비타민 A의 함유량이 가장 높습니다. 아욱 100g을 성인이 섭취할 경우 비타민 A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63.3%를 충족시킬 만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망막을 보호하고 망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세포인 노도신호 재생을 촉진시켜 시력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욱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황반명성이나 야맹증, 안구곤조증,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이뇨작용과 변비 개선입니다. 아욱은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이 벗는 부종이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소변 보는 것이 힘들거나 잔뇨가 남은 사람들이 섭취하면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끈적한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며 숙변을 제거나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뼈 건강입니다. 아욱에는 단백질과 뼈에 좋은 칼슘의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무려 2배 이상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 및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 및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아욱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피부 탄력성과 관련 있는 콜라겐의 합성을 도울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시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제거 및 피부 주름 완화에 도움을 주어 매끈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효능 여기까지고요. 아욱은 딱히 부작용이 없지만 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로 평소 몸이 차거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구토나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욱 먹고 아프다는 소리 거의 못 들어봤죠? 그만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상 아욱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또이 아욱이 고혈압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칼륨 성분이 풍부해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어 혈압을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장 보러 가시면 꼭 챙겨서 가족들과 시원한 아욱 된장국 한번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